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청정 자연의 땅에서 조상의 지혜를 물려받아 전통차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하동. 우리가 지켜온, 우리가 지켜야 할 하동의 차를 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저는 지금 하동에 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 하동에서 2023 세계 차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 하동의 차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다른 점이 있길래 이렇게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큰 엑스포를 열 수 있는 건지 제가 오늘 홍보대사로서 낱낱이 구석구석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죠.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막을 선언합니다. 와, 진짜 이게 다 차밭이구나. 네. 돌밭에서 이렇게 차가 자란다는 게. 아, 그러니까 돌을 뚫고. 이야, 네. 돌밭인데 또 거기에 차밭까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데서 네. 나는 차밭이 또 주위에 또 맛을 이렇게 암차라 그래갖고. 네. 그게 맛이 또 있거든요. 그게 깊은 맛이 있는 거지. 이런 차밭 때문에 아마 우리 2015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네. 그다음 2017년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받았거든요. 네, 네. 자연주민 생태 환경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받은 거거든요. 네. 차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아, 어르신들이 지금 차 타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차 따시는 거 살짝 도와드리고 조금 얻어갈까 하는데 괜찮아요?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허락 받았어. 요래 땡기고. 요래 땡겨 잡고 요래 잡고. 요걸 맞춰서 요만큼 꺼내야 돼. 네. 키를 맞춰라. 오케이.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따야 차 한 잔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잔 정도요? 네. 한 잔 정도면 10g 10g 이상을 따야죠. 이거 먹어봐도 돼요? 예, 맛을 보십시오. 이겁니다. 먹고 씹으면 되게 좋아요. 오래 씹으면 좋아요. 아, 처음에는 진짜 쓴 풀 향이 나더니 뭔가 굉장히 그 민트처럼 화한 느낌이 마지막에 들면서 시원한데요? 그러면 이게 수확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수확 시기는 네. 고구가 4월 20일인데 고구 이전에 딴 차를 우전이라 그러고 네. 고구 이후부터 한 일주일 정도 따는 거 세작, 흉작, 대작 4월 20일까지 딴 차가 우전, 최고급 차죠. 네. 우전차가 가장 세순. 저 이 정도 땄으니까 이거 10g은 넘는 것 같은데 더 끌어가죠. 차를 마시기 위해서 한번 끌어봐야 되겠죠. 네. 끌어가시죠. 듣는 걸 배워봐야만이 녹차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하동에는 네. 차의 역사가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의 본거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차를 따서 듣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그냥 적절한 것도 아니고 네. 가장 적절한 그렇죠. 시기인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언제 차를 덮고 보겠어요. 와... 진짜 이 열기가 여기서부터 느껴져요. 그렇죠. 너무 뜨거운데 막 땀날 것 같아요. 좀 오래 있으면 온도가 거의 250도에서 300도 정도 높게 하시는 분들은 350도에 400도까지 올려요. 덮을 때마다 네. 그 향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찻잎 향이 변하는 걸 느끼고 내가 그 안에서 온도를 느끼셔야 돼요. 찻잎이 이 소리 나죠, 그죠? 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닥을 만지면 안 되고 잎을 만지면서 찻잎을 뒤집어 줍니다. 어, 무서워요. 해보죠. 네, 우와, 우와, 어머, 향 너무 좋아. 많이 잘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자, 그런 거고 식히는 것은
찻잎에 색을 변색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고 이게 비비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피막이 있잖아요. 네. 그 막에다가 상추를 줘가지고 안에 있는 세포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우렸을 때 잘 우러나는 거라. 우리가 마시기 전까지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었을까, 자농들이. 힘들긴 하지만 이게 저는 지금 체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에서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파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네네. 네. 저 지금 자태 괜찮은가요? 잣자리에서 이제 예의거든요. 네. 그리고 섬도 공수하셔야 되고. 공수. 그래서 아주 모습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좀 약간 벌써부터 절이 시작하는 게. 불편하면 이제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예의라는 겁니다. 찻잔을 소독해주고, 그리고 잔을 데워준 물에 해서 차를 담았을 때 그 맛을 유지해주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예열을 하고, 그리고 차 양은 내가 마시는 시간대에 따라서 양이 달라져요. 색깔과 맛과 향을 균일하게. 똑같이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부터 이렇게 차에 색이 달라지게 나오면서 연두빛이 나오면서 네, 한 마셔볼까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향이 돌아요. 네. 아, 선생님은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차를 드신 거예요? 저는 지금 차를 배우고 공부하고 여기 직장 가지면서 거의 한 30년 정도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차의 효능이 굉장히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찾았다. 나는 하동이다. 하동에 와야 젊음과 그렇죠. 네, 여유로움과 네. 이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녹차를 마셔보니까요. 정말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깨끗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6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공연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심신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 하동으로 오셔서 세계차 엑스포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